마켓 무버입니다. 전력 기기 산업이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련 투자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상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 설비 확충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에너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은 공급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 변압기와 배전기의 미국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한국의 수출 규모 불과 5%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크게 늘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이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자국의 수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사이익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한국의 업체들은 모든 변압기 부문에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어디일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미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7%에서 2024년 상반기 31%로 확대되고 있고요. 5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30년 수주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LS 일렉트릭 역시 2028년, 29년까지 수주 잔고를 미리 채운 상황이고요. 선제적 설비 투자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기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년의 슈퍼사이클을 봤을 때 중장기 관점에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일렉트릭 관련 종목들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 주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넵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6,260원대 오늘 장중에는 그 고점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6,800원대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꾸준히 우하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2022년 4월 20일에 19,0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6,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을 봐도 될지 박정세 파트너님께서 왜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20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평가된 게임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던 주식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내려와 있는 것이 보였고 오늘 좀 수급이 붙는 걸 보니까 슬슬 매수 우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캐주얼 게임 장르인 라인 퍼즐 타탄과 그 무한의 계단 그리고 프렌즈 사천성 이런 게임들을 현재 서비스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2분기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268억 3천만 원, 영업이익은 7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매출은 좀 11% 정도 감소되었지만 영업이익이 397%나 증가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흑자 기조를 좀 잘 만들어냈던 게 자회사 트리플라가 지난 5월에 출시한 방치형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 오피스가 선전을 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69% 상승한 99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바일 게임 무한의 계단 매출이 전년 대비 47% 이상 증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신작 6종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보상형 광고 플랫폼 등 이런 이제 검증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더욱더 개선시키겠다라는 현재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유지할 전망이고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나오는 것을 좀 보니까 지난 8월 14일 날 지금 거래량이 좀 붙었고 그리고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는데 고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더욱더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정비율 구간으로 만들어가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 보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받으면 6,040원 이하로 5,8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6,900원,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안착하면서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7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넵튠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탄력이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상장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네요. 보니까 오늘 시장에선 광보합권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박수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현대마린 솔루션을 좀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지금 HD 현대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뭐 수주 물량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고 이미 올해 목표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100% 이상 지금 현재 목표로 했던 수주량을 이미 넘어섰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15% 정도 4% 정도 지금 현재 목표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박에 서서 신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그 컨테이너 운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하반기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오래되지 않은 선박들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교체를 그 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한국 거래소에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공모가가 너무 높아요. 그 공모가가 높다라는 부분들과 뭐 여러 가지 좀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책정할 때 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 주관사가 모든 돈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IPO가 너무 뻥튀기가 좀 심하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동사가 정말 안 좋아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라 공모가가 너무 높았고 시초가가 너무 높게 이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은 지금 현재 변화를 주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공모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시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게 지금 이제 약 시가총액이 4조 6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게 계속해서 이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선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엔진 오일도 좀 갈아줘야 되고 때로는 또 바퀴 수명이 또 다 돼서 바퀴도 좀 교체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비를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HD 현대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옵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하나옵션 같은 경우도 오늘 4% 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해군 관련된 함정 관련된 이제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선업종의 투자 심리를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동사 또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볼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했고 아직까지 뭐 외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매집이라든가 좀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동사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수익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쓴소리부터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는데 일단 요점만 보자면은 아마 좀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보자. 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청식 파트너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한 200억 원 정도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게 향남제약공단 내에 자사공장 생산 기반 확충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9월부터 전면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제형별로 기존 대비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처분 여파로 인해서 4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이제 생산 캐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반등력은 지금 가격 대비 한 대략 10%, 한 6,650원 정도짜리까지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현재의 이 행정처분에 따른 악재는 충분히 벗어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도 가능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좀 악재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오늘 생산시설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